제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걸렸었잖아요. 그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참이 열이 무섭구나. 열 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갈증이 나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너무 갈증이 나고 온몸이 이렇게 물이 수분이 증발해서 뭐 쫄아드는 이런 굉장히 목마름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아무리 물을 먹어도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는데 마침 냉장고에 사이다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사이다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다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잔 마셨는데 너무 톡 쏘는 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이다만 마셨어요. 아무것도 안 마셔도. 예, 그렇게 사이다가 주는 이 굉장히 이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함. 예,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런 여러분들 답답하고 텁텁한 이 속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신 그런 경험은 없는지요? 예,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요? 어떤 건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남쪽 부산에서 북쪽 서울로 이렇게 올때 지나가야 되는 어느 지방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들은 기억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하찮게 어떤 짐승에 비유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면서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딴 민족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하면서 혼혈 민족이 생겨난 것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어떤 이방인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단일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마리아 민족은 다른 부정한 이방 사람이 섞인 핏줄이다 해서 아주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고 아주 차별을 하고 비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완전히 관습을 다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서 자,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이 모습은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수가까지 약 이틀을 걸어오셨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목마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 도달한 때가 몇이냐면은 여기에는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6시는 지금 우리 일상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예요. 이게 대낮이죠.
대낮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 자,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고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러고도 뭐 달라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히 굉장한 특별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까? 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상종한다는 것은 모든 시설과 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부정한 이방인이 만진 그 물건을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지면 부정탄다고 해서 같이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물그릇을 같이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물그릇을 예수님이 또 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와 같이 굉장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관습이라서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관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범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기에 차별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예, 특히 미국의 1950년대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사람,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앞부분에는 앞좌석은 백인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뒤에는 흑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앉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백인이 가득 앉는 자리가 가득 차고 흑인이 다 앉았어요. 그럴 때 백인이 올라오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흑인이 일어나서 자리 비켜줘야 돼요. 그 정도로 완전 백인 중심 이런 시대였는데 어느 날 이제 백인이 올라왔는데 흑인이 그 자리에,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난리가 난 거죠. 저 흑인이 왜 우리 자리에 앉았는가 해서 내리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작정을 하고 앉은 거죠. 난 못 비켜준다. 우리가 왜 여기 앉으면 안 되나 해서 안 비켜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서 이 흑인을 감옥에 가뒀어요. 이 정도로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 정도로 1950년대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도 아니죠. 그 전만 해도 이 사회에 이렇게 차별이 있고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 그런 관습이 너무나 절대적인데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이 관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이 만진 그릇을 똑같이 만지면서 물을 마시는 이런 예, 놀라운 너무나 특별한 일을 예,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하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같이 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생수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수는 예수님이 쓰는 단어죠. 지금 예수님이 주는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그렇게 이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생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때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이런 물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요? 이것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죠. 자,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마름이 있어서 사이다로 해결을 했는데, 예, 이렇게 우리에게, 예, 목마름과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의 정욕이잖아요. 우리의 정욕은 해결이 됩니까? 자, 가져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갈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망으로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만족하십니까? 제가 늘 하는 예화가 있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내 땅 없이 일만 하는 농부예요. 이 농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땅 가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인 농토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농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주인은 너무나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에 그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자,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소유가 된다. 그래서 네가 아침부터 저기까지 네가 걸어다니면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소유가 되니까 한번 네가 밟아라. 그래서 아침에 자 아주 일찍부터 이제 도시락하고 물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단 이 출발선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출발선에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선에 돌아오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정말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 소유를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낮 12시가 넘는다든지, 오후에 뭐, 1시, 2시가 넘으면 오후 어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가다가 돌아와야죠. 근데 이게 됩니까? 이분이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밟기만 하면 내 건데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발로 내 발만 닿는 땅이면 다 내 건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해서 계속 밟고 갔습니다. 해가 이제 중천에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내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완전 니엿니엿 아주 그냥 서산에 지게 되니까 이제서야 큰일 났다, 빨리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걸어왔지만 이제는 걸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해지기 전에 출발선에 도착해야 되니까 막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달렸어요. 정말 그동안 물 한 모금 뭐 하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선에,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출발선에 손이 닿습니다. 그래서 그 밟은 땅이 다 내 그 사람 것이 되는 순간인데요. 이 사람 너무 열심히 달려가 너무 숨이 차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일은 1m 80 되는 땅을 파서 이 사람을 묻어줬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180cm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요? 요즘은 그냥 태워요. 그죠? 육체가 남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땅 한번 가져보고자 그 인생을 완전히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실정이죠. 자, 왜 그런 목마름이 있을까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가져도 가져도 채워도 채워도 높이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이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인, 하나님이라 주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죄의 노예 되어서, 욕망의 노예 되어서, 끝이 없는 욕망에 매여서, 끝이 없는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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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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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 그 욕망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루에 이틀 쉬면은요, 하루 이틀 휴식하는 날 그날 일당 뛰러 가는 가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하루 더 일하는 건 일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 하루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루의 일당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인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노예되어 죄의 노예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모시고 사는 자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니까 내 안에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성령님이 생수잖아요. 그 어떤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제 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 토요일날도 쉬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들 결혼자금 벌러 왔어요. 벌었습니다. 아니, 결혼시켰더니 사업자금 대줘야 되겠네. 조금만 더 사업자금 벌었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요. 집 사줘야 되겠네. 예,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새 손자가 커서 대학교를 갔네. 대학 등록금 내가 대줘야지. 예, 그랬더니 어느덧 나도 나이가 꽤 들었네. 노후자금 벌어야 돼, 이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없이 일해야 되는 존재예요. 수고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노동을 하도록,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위해서, 물질의 노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님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서 하나님 오라 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예,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너무나 목말라서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그거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거를, 그거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는 평안이 있고요. 더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 더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나는 15평 사는데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 이렇게, 예, 안색이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하면은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 축복해줘서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했더니 100만 원 버는 사람 안색이 확 까매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200만 원 벌어? 우리 주인은 나빴어. 돈도 많이 안 주고 막 이제 속상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갈증이 해소된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이 여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나 달라고. 그러면 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뭐 오후에 선선할 때 물 길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낮에 옵니다. 왜냐면 사람들 없을 때. 왜 사람들 없을 때 물 길러 올까요?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는 거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을 해가면서 살았는지를 아는 죄책감이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와서 물은 필요하니까 살짝 길러가는데,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우리 집에 가두면 낮에 여기 뚫어 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 글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제 고친다고, 수정한다고. 마침 우리 손자가 요즘은 오라 안 해도 혼자 비밀번호 누르고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더니, 내 컴퓨터를 보더니,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네? 그러더니 걔 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러 했더니, 학교에 교회에서 배웠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설교를 해.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왜 물들어 못 나오냐면은,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읽었죠. 5명. 지금 또 같이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여자가 있다면 손가락질 받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당시는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불륜이고 간음이라고.
그 정도로 엄격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까지 남편을 몇 명? 다섯 명.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참말을 한 걸까요? 지금 남편이 다섯 명 있었고 지금도 여섯 번째인데 왜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남편 다섯 명이 있었는데 왜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이 맞다. 너 거짓말을 한다. 안 그러죠? 네 말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들으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이 말이 거짓말 같은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그 동기와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말을 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은 불륜이 드러나고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동거하는 이 사람과도 불륜입니다. 나는 정식 부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자기 참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가지고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네 말이 맞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목마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죠.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꾸고 지금 여섯 명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갈아 바꿔가면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는 남자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라도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살아야지 되는 이런 타락하고 못나고 죄에 빠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 시간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이 여인에게서 그 고백을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받아내는 거죠. 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이다를 마신 것보다 더 상쾌하죠. 속이 뻥 뚫려요. 모든 갈증이 해결을 됩니다.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우리도 그런 은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네. 네, 죄사함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를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 목마름에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옛날엔 돈 하루 더 벌려고 얘기 생각하고 하루 놀기만 하고 일자리 한 달만 없으면은요 가시방석 같고 온 몸이 막 분해되는 것 같고 소주하고 불안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냥 토요일 날 쉬어도 괜찮고 뭐 한 달 쉬어도 어때요? 좀 편안하시죠? 이 목마름과 욕망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돼, 죄의 도박에 매여, 알코올에 매여, 물질에 매여, 자존심에 매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우리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때가 어떻던가요? 행복하시던가요? 지금이 행복하시죠? 제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막 외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는데요. 자, 주님을 만나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이 갈증, 욕망을 해결받게 된 이 여인이 20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배.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도 이 목마름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아는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잖아요. 아직까지도 예배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쌓여가지고 하루만 더 조금만 더 많이 가져야 돼. 아직 안 됐어. 사람 만나는, 친구 만나는, 술에 빠져서 이 주위를 흥청망청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그분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예, 축제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시고는 축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 죄사함의 은혜, 이 갈증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나는 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끊었고 예. 조금만 불편하면 가장 편한 길을 찾기 위하여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예배이지는 않았는지요. 은혜 받은 자는 예배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숨처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세상에서 지탄받던 이 사람,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하던 이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